84년 1월 8일 김정은이요. 그 김정은? 예, 직업은? 독재자. 나 죽는 거 아니야? 이 사람 봐줬다가? 근데 있잖아요. 이분 어때요, 선생님? 그러니까, 서울 왔을 때.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다. 뭐 쉽게 해서 뭐 이 최고 1인자다. 이거는 뭐 그 누구나 아는 얘기고. 근데 이게 지금 그 왜 경제적으로 조금 뭔가 이 사람 나는 조금 신변이 이상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. 신병이? 신변의 이상. 아. 신변의 이상. 그리고 통치를 하는데 독재자가 바뀌거나 조금 아니면 자기랑 같이 일하는 뭔가 변동이 바뀌거나 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. 특히 내년에. 그래서 내년 운을 주기로 이 사람이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조금 우리가 그러잖아요. 바람도 내 주변에서 바람이 나고 적도 내 주변인 사람이 적이잖아요. 근데 내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야. 왜냐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건강도 이상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그 왜 쿠데타 같이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정치적인 대이동이 북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요. 그래서 네. 지금 일부러 내가 보기에는 이 김정은 씨를 더 미치게 하려고 뭐 미사일도 막 쏴고 총도 막 쏘고 막 폭탄도 막 쏴서 정기적으로 도탄을 파뜨린 다음에 뭔가가 지금 이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뭘 바꾸려는 걸 일부러 더 많이 도발을 할 것 같아. 우리나라를 위한 도발이지만 쉽게 해서 뭐 먹을 걸 달라 이런 이런 도발이기도 하지만 그걸 안에서 무언가 주동자가 있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왜냐면 미사일을 많이 쓰면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이제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게 좀 많이 보이네요. 내년에 운이 하여튼 되게 안 좋아요. 안 좋다. 특히 5월달.